광주 남구가 안심택배 보관함 서비스를 진행합니다. 남구는 16일 방문택배를 가장한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남구 월산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안심택배 보관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안심택배 보관함은 이용자가 택배를 신청할 때 수령 주소지로 안심택배 보관함이 설치된 주소로 지정하면 해당 물품이 택배 보관함으로 배송되는 서비스입니다. 한편 안심택배 보관함은 남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물건은 48시간 이내에 찾아가야 합니다.